안녕하세요. 훌륭한 코리아 TV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이야기로 듣는 6.25 전쟁 사진전 제5편 서울 수복 그리고 압록강으로 향한 통일의 꿈 이야기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태극기를 걸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태극기를 걸고 있는 곳은 바로 당시 서울중앙청 앞입니다. 이 사진은 1950년 9월 27일 전쟁 시작 3일 만에 내어준 서울을 91일 만에 되찾고 우리 국군의 손으로 태극기를 다시 걸고 있는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우리 군은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으로 인천을 수복한 후 바로 서울로 진격하여 공세를 펼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인천을 지키던 조선인민군이나 낙동강 전선을 이탈해 후퇴하는 인민군은 이미 사기가 많이 떨어져 쉽게 제압이 가능했지만 서울 내부의 조선인민군의 저항은 매우 강경했고 서울 도심에서 끊임없는 시가전을 펼치게 됩니다. 이 사진은 서울 도심에서 있었던 시가전의 모습입니다. 시가전이란 도시, 거주지에서 이루어지는 전투를 뜻하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시 내에서 가마니 같은 것을 쌓아 바리케이트를 만들고 전투를 합니다. 사진의 건물을 보시면 건물 앞에 스탈린과 김일성 사진이 걸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인민군의 강력한 저항에 맡겨 서울 탈환이 계속 지연되자 알몬드 미 장군은 더 많은 병력을 서울에 투입하게 됩니다. 조선인민군은 결국 항복하였고 마침내 우리 국군의 손으로 서울중앙청에 태극기를 다시 걸 수 있었습니다. 서울 탈환 바로 다음 날 이승만과 맥아더는 감격의 환도식을 거행합니다. 당시 환도식의 모습들입니다. 이 자리에서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맥아더는 국제연합군을 대표해 이승만 대통령에게 원래 자리를 돌려줄 수 있게 돼 기쁘기 그지없다. 자비로운 신께서 이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에게 관용과 정의로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지혜와 힘을 주시길 기원한다 라고 연설한 후 모든 참석자들에게 기립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는 다 함께 주기도문을 낭송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이 맥아더 장군의 인도 아래 주기도문을 다 함께 암송하고 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서울을 탈환한 국제연합군 장병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고 맥아더에게는 태극 무공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을 되찾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은 1950년 10월 1일 대한민국 국군이 강원도 양양군에서 38도선을 돌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 날의 의의를 살리기 위하여 매년 10월 1일을 국군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죠. 북진은 내가 이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이니 나의 명령에 따라 북진하라 라는 이승만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왜 북진을 원했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단독 정부를 수립할 때부터 단독 정부를 기반으로 통일 정부를 수립하고자 했습니다. 남침으로 38선은 이미 인민군에 의해 부정되었으니 이번 기회에 38선을 아예 폐지시키고 꿈에 그리던 자유통일을 이루기 원했습니다. 마침내 10월 7일 유엔도 북진을 이행하도록 가결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우리 국군과 국제연합군이 평양에 입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국군과 국제연합군은 평양을 호위하고 있던 조선인민군 8천여 명을 포위, 공격하고 10월 19일 마침내 북한의 수도인 평양까지 탈환하였습니다. 당시 김일성은 10월 12일 평양에서 철수하여 강제로 이미 도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평양 탈환을 기념하는 기념식 사진입니다. 1950년 10월 29일 평양에서 평양 탈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는 남북한 동포들이 다시는 흩어져서 살지 말자라고 하였고 인민군의 압제 속에 있던 평양 시민들은 태극기를 흔들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평양을 탈환한 후 북진을 계속했던 국군은 10월 26일에는 압록강까지 이르게 됩니다. 압록강은 북한과 중국의 경계가 되는 강, 즉 한반도의 끝지점에 있는 강입니다. 드디어 우리의 눈앞에 통일이 다가온 것 같았습니다.
국군 제6사단 7연대 수색대원이 처음으로 북한 초산 지역에 이르러 압록강 물을 수통에 담았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그 순간을 기록한 사진입니다. 1945년 해방과 분단 이후 처음으로 자유라는 가치가 북한 땅끝까지 이르게 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홀리온코리아TV였습니다. 이야기로 듣는 6.25 전쟁 사진전 다음 편도 기대해주세요. 홀리온코리아TV 구독, 좋아요 아직 누르지 않으신 분들 누르는 것 잊지 마세요.